자, 수능특강 테스트 2,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reedom to, 자, 무엇 할 자유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명사 다음에 to 명사 나오면 이제 수식이지. 뭐 할 수 있는 자유니? 누군가의 우리 identity 하면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떻대? 중요하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의 원천들이죠. 이 원천들이 우리 shift하고 있어. 우리 shift라는 게 뭐야? 변화하다잖아. 근데 변화하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from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 to를 자연스럽게 찾아야겠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belonging에서 achievement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대. 자, 우리 이렇게 큰 개념 두 개가 나왔어요. 게다가 두 개 지금 대비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아, AB 구조겠구나. 하나를 A라고 잡고 하나를 B라고 잡아보자. 자, 우리 A는 뭐예요? 소속. B는 뭐야? 성취. 이런 개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과하는 그 사탐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소속지위와 성취지위 막 이런 거, 타고난 지위와 내가 얻어낸 지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봤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의 원천이 지금 소속에서 성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첫 문장이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의 소재를 던져주기 때문에 아, 누군가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의 원천이 원래는 소속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성취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시작했네요. 우리 speak for 하면 대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많은 이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면서 자, 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근데 이렇게 우리 따옴표 나오면은 따옴표의 끝을 찾으라 그랬잖아. 아, 그렇다면 여기 끝까지가 이제 말한 것의 내용이구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Identification. 자, 우리 어떤 identification이라는 것이 자, 우리 identification 하면은 어떤 정체성의 확인이죠. 식별입니다. 식별. 이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확인하는 거, identification. 이게 아이디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세할 때 그 아이디가 이거예요. identification. 이 정체성의 식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전해지고요. 우리 liable to 하면은 무엇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 뭐 likely랑 비슷하죠. likely랑.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 안전해지고 위협받을 가능성은 더 줄어든대요. 만약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은 바로 이 accomplishment. 우리 accomplishment 하면은 이거 A야 B야? B죠. B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은 위협받을 일이 별로 없어. 즉 뭐야? B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지.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다? Absurd하다. 여러분들 Absurd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그렇다면 뭐야? 아! 위에서 얘기한 건 다 개소리야.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구라야. 이런 구조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A랑 B 중에서 이제 B에 기반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랬었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B에 기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 자, 우리 achievement. 계속 B죠? 성취. 자, 이 B라는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본이 되고 있어. 무엇에 대한?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자, to be sure. 확실히, 분명히. 어떤 사람은 원할 거야. 무엇을? 무조건적인 수용을. 누구에 의한? 그들의 인그룹 하면 내 집단이죠. 내부 집단이잖아. 이 내부 그룹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할 거야.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취를 해. 상당수의 그들의 무엇을? Identities, 정체성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난 한국인이야. 나의 소속집이죠. AGA. 난 한국인이니까 나의 모든 행동을 용납해줘. 이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부유한 국가의 나라들은 점점 더 그들의 정체성을 성취한다는 거야. 타고난 정체성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뭘 선택하니? 그들의 어떤 커리어와 우정도 선택하고, 그리고 뭐 동맹도 선택해. 자, 그러고 나서 ING 나왔네. 우리 믹스앤매치 하면서죠. 믹스앤매치 하면서. 믹스앤매치는 너무나 많이 쓰지. 믹스앤매치. 무엇을? 어떤 피스와 스타일을 믹스앤매치하면서. 어떤 조각과 스타일들을 믹스앤매치하면서. 심지어 우리 에스닉 하면 인종이잖아. 민족. 민족이에요. 민족. 그들의 민족적. 그리고 racial. 이게 인종적. 그리고 이게 국가적. 국가적인 어떤 뭐야? 소속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Forge. 구축이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우리 fact 다음에 대시 나왔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지. 어떠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셀프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그가 타인에 의해서 보여지는지. 하우저 동사잖아. 그가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 무엇하는 능력이니? 자신의 자아잖아. 셀프하면은 자신의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뭐야? 프리덤의 본질이다.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우리 정체성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한 국가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좋은 사회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뭐하지 않아? 우리 핏하지 않아. 자, 여기가 밑줄이었죠. 근데 우리 핏 against one another. one another 하면 우리 서로잖아. 핏은 여기서 싸움 붙이다죠. 루트와 윙을 싸움 붙이지 않아. 이 루트가 뭐겠니? 나무의 뿌리고 윙은 나무의 가지란 말이야. 비유적 표현이겠지. 자, 이 두 가지를 얘랑 얘를 서로서로 싸움 붙이지 않아. 이 루트는 뭐겠니? 내가 타원한 소속지위고. 윙은 뭐겠어? 내가 성취한 거잖아. 얘네 둘을 서로서로 싸움 붙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A and B 구조잖아. 다. 뭐랑 뭐, 뭐랑 뭐. Root and wings. 뭐랑 뭔지. 그랬을 때 1번. 뭐야? The group one is natural from. 이게 뭐니? 소속지위지. 그룹은 그룹인데 누군가가 타고 나서부터 거기에서 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Achievement. 성취. 근데 어떤 성취야? 누군가가 만들어낸 성취. 이 둘을 싸움 붙이지 않는다는 거야. 좋은 사회일수록. 1번이 돼야겠지. 그래서 만약에, 자, if then set죠. 만약에 그 뿌리가, 자, 우리 necessary condition 하면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뿌리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은 요 날개는 뭐야? 충분 조건이래.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것은 둘 다 없이는 불가능해. 이해되시나요? 점점 여기에서 여기로 정체성의 근본이 변하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이것만 중시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